안녕하세요. 마켓리더 이진우입니다. 네, 오늘 12월 14일 장 마감 후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들 대단한 또 화력을 또 뿜었습니다. 외국인 3,686억, 코스피만 기관 7,000억 남짓 순매도를 개인들이 1조 넘게 사면서 또 지수 낙폭을 어느 정도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켓리더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은 대표이사라는 직함에 너무 오래 계셔서 직업이 대표이사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공무원연금 전 CIO실죠. 이창훈 단장님 모시고 시장 상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또 마켓리더에 처음 네. 이렇게 나와주신 거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워낙에 이제 뭐 숨가쁘게 달려왔던 2020년 한 해, 이제 뭐 보름 정도 거래일로는 네. 뭐 한 열흘 남았을까요? 네, 네. 한번 좀 마무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부 주제 한번 잠깐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네. 시장 더 버릴까 아닐까 판단 정도는요. 테슬라 네. 과대평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다시 매도로 돌아선 외국인 투자자, 그 속내는 어떨 것인가. 이런 내용들로 한번 일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님 지금 우선 올 한해 시장 뭐 네. 증시에 그야말로 계속 몸담고 계셨는데 좀 어떻게 생각대로 움직인 한 해였습니까? 좀 의외의 장세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는 것들은 네. 최근에 보면은 가깝게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였고 그렇습니다. 네. 또 조금 더 가면은 이제 1997년도, 98년도에 그 IMF 외환위기 예. 때였고 그게 아마 크게 시장의 어떤 그 크래시가 왔던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었던 예.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제 단기적인 낙폭으로 보면 코로나 뭐 19 이후에 그 정도의 그 충격이 왔었던 거죠. 그렇죠. 실제로 네. 또 우리가 이제 시장 변동성 지수를 보면 빅스를 네. 보면은 빅스의 수준이 뭐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더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굉장히 예. 충격이 왔었는데 달랐던 점은 달랐던 이번에는 회복이 무진장 빠른 거죠. 무진장 빠르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오히려 이제 최고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금 네. 코스피가 예.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과거하고 좀 달랐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시장이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과정에서는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 먼저 바닥에서 이제 매집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방향성을 돌려놓으면 개인들이 따라와서 매매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들이었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흐름이었죠. 그동안 그래왔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소위 뭐 동학개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개인들이 들어와서 외국인하고 또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내서 바닥을 형성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 세력으로 지수를 끌고 왔다. 이게 이제 평소하고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그 10월 하순, 10월 하반을 갖다가 무슨 뭐 블루 웨이브에 대한 조금 두려움이 있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월가에서 나오면서 좀 시장이 밀리다가 10월 말부터 또 이제 미국 대선 11월 3일 전후해 갖고 전 세계 증시가 다 뛰었고 네. 그 뛰는 과정에서 우리도 뭐 소외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들어 12월 들어서는 우리 시장이 제일 낫습니다. 11월 그렇죠. 11월 예. 들어서도 그렇고. 그런데 네. 그 미 대선 전후에서 11월 초부터 해서 세계 네. 증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뛰게 된 그 네. 배경이나 네. 어떤 뭐 수급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8월 달까지 그죠? 3월 달에 확 네. 빠지고 그다음에 네. 반등하기 시작해서 한 7, 8월까지는 반등이 강했고 그다음에 이제 9월, 10월 정도는 약간 조정이 있었던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월 달 이제 조정의 가장 큰 이슈는 미국 대선이었잖아요. 네. 사실 미국 대선이라는 거는 무진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의 리더십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패권 국가의 리더십이 바뀌면 단순한 정치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의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또 이제 트럼프가 많이 개겼잖아요. 자기 뭐 하여간 끝까지 뭐 이게 승복 안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하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커서 사실은 이제 눌려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유동성은 풍부했고 그 다음에 경제 지표들이
방향성에 있어서 뭐 어쨌든 좋아지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었잖아요. 네. 눌려 있던 것들이 이제 그 미국 대선을 지나고 나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줄어들겠구나 하고 세게 올라온 거죠. 세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까지 동인이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더 많이 올랐죠. 네. 그건 제가 보기엔 제가 뭐 이런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싸요. 우리나라. 물론 뭐 우리 지금 뭐 PER이 뭐 포워드로 13배니까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이 뭐 어느 모로 보나 나는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구조적인 문제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MSCI 이머징에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핸디캡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규제 문제, 그 다음에 가버넌스 문제 이런 이슈들인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급상에 MSCI 예, 예. 이머징에 있다는 것만 빼놓고 정부 가버넌스 이슈는 뭐 점점 계속 사회적인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정부 규제는 뭐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좋고 그렇지 않아요. 뭐 반도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자동차, 네, 네. 뭐 그 바이오, 헬스케어, 뭐 화학, 철강, 조선, 뭐 엔터테인먼트, 뭐 이 그러네 어디 뭐 빠지는 업종이 네네, 없네요. 금융 산업만 빼놓고 규제 산업이니까. 사실 정부 규제가 있는 쪽 말고 민간들이 네. 주도하는 쪽은 굉장히 이 작은 나라 이렇게 다양한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그것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그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평가받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은 그 빅스가 네. 그건 뭐 30 근처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 전에 예. 한 뭐 많이 갈 땐 100까지 갔다가 예. 한 30 근처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20 이상은 옛날에 코로나 이전을 생각하면 빅스가 20이 넘어가면 다 야, 이건 무진장 공포스럽다 이랬었잖아요. 네, 그렇죠. 빅스가 어쨌든 20 근처로 내려오니까 위험 선호도도 그만큼 높아진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로 갔지만 전반적으로 이머징 통화도 바닥을 찍고 강세로 돌아섰고 그러니까 이 펀드 플로우가 이머징 마켓 쪽으로 이렇게 좀 넘어온 거죠. 그럼 이머징 마켓 쪽으로 펀드 플로우가 넘어오면 그 돈이 어디 가겠어요? 아시겠지만 중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한국이 두 번째로 크잖아요.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서. 근데 중국은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그 이 충돌의 이슈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의 개선 속도는 중국이 먼저 갔는데 아마 글로벌 인베스터 입장에서 보면 한국만은 주식이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뭐 오늘 뭐 제일 큰 주제였던 네. 버블이냐 아니냐에 있어서 일단 네. 단장님 판단은 네. 뭐 아직 버블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네.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아,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네. 말씀드리면 저는 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 버블은 아닌데. 버블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버블은 아니다. 그런데 아,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과열이다. 단기적으로는 과열. 아, 네. 버블은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과열이다. 과열입니다. 그런데 네. 아까 펀드 플로우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최근에 뭡니까 뭐. 외국인이 좀 사는 척은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금년 들어서 네. 외국인은 뭐 한 25조인가 네. 그런 식의 순매도로 갔다가 지금 네. 저 거래소 코스피 시장에서 네. 기록 중이고 네. 뭐 기관까지 해서 이걸 갖다가 뭐 40조 넘게 받아내는 네. 게 개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네. 바깥에서 들어오는 돈은 딱히 뭐 없다고 할 만한 상황인데 아니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통상적으로 어떤 그 충격이 오면 예. 그 충격을 먼저 받는 거는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국가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택도 아니게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머징의 단계는 넘어섰는데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거 과거에 우리한테 기회도 있었는데. 네. 우리가 뭐 이 제대로 당국에서 대응을 못한 거죠. 들어갈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는데. 왜 일부러 안 들어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약간 사이드 얘긴데요. 그거 네. 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공무 뭐 아시겠지만 제가 자산운용사에 오래 있었고 네. 대표도 있었고
공무원 연금에 가서 이제 CIO로 하면서 글로벌 연금들을 어떻게 운영하냐 이런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글로벌로 보면은 이 벤치마크 지수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네. 있고, 네. 그다음에 FTSE,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예. 있잖아요. 우리가 FTSE100에서 하는 거에는 선진국에 포함이 돼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글로벌로 보면 마이너스 벤치, 마이너 벤치마크죠. 네. 예. 많은 보통 이제 대부분의 연기금이나 국부 펀드들은 거기보다는 MSCI를 쓰죠. MSCI에서도 우리나라를 선진국 지수에 넣고 싶어 했어요. 예. 왜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저 소장님 옛날에 저 외환하시고 파생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200 지수가 예. 한때는 전 세계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량 1등, 2등을 했잖아요. 한때가 아니고 한참 했습니다. 그렇죠. 수년을.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에서 그거 하고 싶어 했거든. 그랬겠죠. 우리 시장이 또 어떻게 보면은 경제 규모나 이런 걸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이나 홍콩보다 못할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전혀. 예.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는 모건 스탠리 그것도 이제 민간 회사잖아요. MSCI도 예. 모건 스탠리 캐피탈이니까 거기서는 코스피 200 지수를 쓰고 싶어 했지. 아, 그래서 우리를 이제 관찰 대상국에 넣고 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안 됐는데 하나는 이제 그 코스피 200 지수를 우리가 사실은 안 내줬죠. 사실은 이제 그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MSCI 인덱스를 쓰는데 그 인덱스 쓸 때 우리가 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코스피 200이나 뭐 국내 지수를 이렇게 무료로 오픈한다. 그거는 사실 조금 에러는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쓰지만 구글, 안드로이드는 오픈되어 있는 소스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확 컸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그런 뭐 제가 보기에 약간 단기적인 시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제일 컸던 거는 그쪽에서 요구했던 거는 우리가 해외에서도 원달러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해달라. 왜냐하면 밤에 매매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정부 당국은 못 해준 거죠. 정부 당국에서는 아직도 외환을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안 됐고 지금은 이제 관찰 대상국에서도 빠졌고 네. 아시겠지만 이제 아쉬운 게 없는 게 MSCI 한국을 대표하는 지수가 이제 코스피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글로벌리 가보면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있어요. 지금 ETF가 네. 미국에서 거래되는 한국에 관련된 ETF가 코스피 200 ETF가 아니에요. 그러면 MSCI 코리아 인덱스예요. MSCI 코리아 인덱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코스피 200하고 좀 다른 아이고. 코스피 200은 얼마 네. 전에 CMA에서도 거의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야간 선물이 이제 없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그렇게 쇄국을 안 하고 꼭 조선말을 보는 것 같네요. 우리가 당연히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큰 변동성을 안 겪고 말씀하셨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충격이 딱 오면 네. 왜냐하면 글로벌 펀드들은 네. 한국 이렇게 투자 안 해요. 한국 이렇게 투자하는 것들은 아주 마이너한 헤지 펀드죠. 어제 스코틀랜드 조그만 지방 도시에 있는 아시아에 특화되어 있는 예. 헤지 펀드 이런 사람들이 한국 이렇게 투자하지 예. 그렇게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러면요? 대부분은 그냥 인덱스 플레이어고 ETF가 그렇고 국부 펀드 연기금이 그렇고 그러면 대부분이 MSCI 월드 인덱스를 쓰거든요. 그건 선진국 지수거든. 우리 거기 포함이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돈들이 들어올 때 못 들어오고 돈들이 콱 나갈 때에는 이머징부터 빼니까 먼저 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런 거고 최근에 이제 돈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누적적으로는 빠졌지만 최근에 11월 대선 이후에는 돈이 들어왔죠. 네.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람들이 야, 이 정도면은 이제 이머징 들어가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머징 쪽에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 한국을 보면 이머징에 끼어 있지만 이머징이 아니고 똑똑한 놈이거든. 이도 돈이 들어온 거고. 네. 최근에 돈이 빠지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한 뭐 일주일, 예, 예. 12월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팔고 있잖아요. 예. 하나는 이제 그 11월 30일 날 팔았던 거는
MSCI 지수 조정이 있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머징에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누차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진짜 정부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머징에 있으면 계속 이런 변동성을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머징 중에서도 우리는 옛날에는 1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1등이야. 네. 그리고 이머징에 뭐 하나 이상한 놈 껴들면 우리 눈이 줄어요. 그 음식 수풍 빼지는 거예요. 그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보기에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글로벌 그 인베스터들 관점에서 보면 이제 생스기빙 부활절이잖아요. 네. 부활절 휴가 지나고 나면 이제 슬슬 북클로징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 예. 이번 주 정도면 이제 거의 특히 이제 해치펀드 이런 애들은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북클로징 하고 또 이제 벤치마크 플레이하는 친구들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졌잖아요. 네. 우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중립화 시켜놓고 이제 내년 넘어가고 싶어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봐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좀 과열이에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바닥에서 개인들이 막 받아내는 거는 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올라 있잖아요. 예. 올라 있는데 외국인도 팔도 기관도 파는데 예. 그걸 개인들이 다 받아내. 그래서 아하. 더 올린다. 그건 만만치 않은 얘기예요. 만만치 않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단기적으로 과열돼 있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일부 차익 그 실현 매물들이 외국인 쪽에서 나오지 않았나. 더군다나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환율에서도 또 한 뭐 1,200원에서 한 10% 넘게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달러 기준으로 보면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겠네요. 자르고 가자 이런 생각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그 북클로징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연말 되면 자주 듣는데 네. 좀 이르면은 한 11월 중순부터 그런 얘기를 할때 시황에서 보게 됩니다. 네. 그게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헤지펀드 그런 쪽에서 네. 북클로징이라는 얘기가 네. 그러면 올해 장사 거기서 딱 매매 거기서 네. 다 스탑하고 네. 뭐 더 이상 거래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이제 지금은 코로나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 네. 그래서 입장에선 돈을 많이 벌었으면 많이 벌었다. 연말 보너스 계산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무리할 이유가 없죠. 그런 거고 기관 투자가 매물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관 투자가 매물도 어떤 게 있냐면 뭐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보험사, 뭐 증권회사, 공제회 네. 이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데잖아요. 예. 그런 데는 뭐 많이 벌었으면 굳이 무리할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연금들. 연금은 절대 수익보다는 자산 배분을 하는 벤치마크 플레이어잖아요. 네. 연금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비중이 높아졌잖아요.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연금의 자산 배분 비중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전체 자산이 100이다. 네. 그럼 그 안에 주식도 있고. 예. 채권도 있고 예. 대체 투자 자산도 있고 예. 현금성 자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식은 국내 주식이 있고 해외 주식이 있고 그런데 예.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도 국내 주식이 지금 비중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연초에 짜놓은 전략적 자산 배분 비중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나는 올해 뭐 국내 주식 20% 할 거야. 이렇게 이거는 연금, 전체 포트폴리오 가운데 20%.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은 연금은 5년 단위로 계속 짜서 리밸런싱 하는데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게 지금 한 24% 됐어. 그러면 자르고 넘어가고 싶은 거죠. 한 4% 정도로. 네. 그래서 지금 연기금 그리고 올랐을 때 자르면 벤치마크를 이겨요. 올랐을 때 자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연금들, 연기금들은 벤치마크를 이기는 게 1년마다 한 번씩 정부에 공공기금 평가를 받을 때 그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이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거 요즘도 이런 용어가 통하는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옛날에는 가끔씩 왜 검은 머리 외국인 네, 그런 소리 나왔지 않습니까? 많았죠. 네. 그럼 뭐 어떤 경우가 검은 머리 외국인입니까? 그게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CJ가 그때 걸렸잖아요. CJ가요? 기억 안 나세요? 무슨 사연이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이제 뭐 이제 텍스 헤븐 있잖아요. 조세 네, 피자. 조세 헤피자. 네. 그게 이제 아일랜드나 버뮤다나 네. 네. 또 라구아니아 동남아 쪽에 있는 라구아니아나 예. 뭐 이런데 조세 헤피 지역에 이제 옵션 펀드, 역외 펀드를 만들어 놓고 국내 주식 투자하는 내국인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CJ 그룹이 한번 그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때 그 뭐지? 위키리스트인가요? 예. 네, 거기서 한번 아일랜드에 있는 그 명단 한번 깠잖아요. 거기 국내 사람들 꽤 많았잖아요. 그러니 조선 해피체에 그렇죠. 회사 하나 만들어 놨는데 결국 페이퍼 그 컴퍼니죠. 페이퍼 컴퍼니 만들었는데 그 돈은 결국 우리 돈이 우리나라 사람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그러면. 잡힐 때는 외국인으로 잡힌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 옵션 펀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약간 이렇게 우회적인 자금들도 있고. 예. 또 제가 보기에는 해외 글로벌 예. 플레이어들잖아요. 예. 그 해외의 뭐 자산운용사나 연금이나 이런 데도 아시아 담당 중에 한국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을 건물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그런 쪽 블랙머니 성격이 꽤 있었다고 좀 봐요. 근데 블랙머니? 네.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 자금의 이제 유통도 쉽지 않을 테니까. 옛날에 건물이 꽤 있다고 봤죠. 지금도 제가 보기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소형주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주가가 좀 이렇게 끼익끼익 움직일 때 보면 예. 뭔가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막 외국인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외국인들이 조그만 중소형주는 스타리에서 사겠어요. 약간 그런 건 있긴 있겠다는 생각은 그냥 짐작하는 거죠. 짐작하는 거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증시만 봤을 때 기억에 남는 진짜 시장 크래시가 네. 97년 외환위기 때 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인데 네. 그때 네. 현업에 계실 때 아닙니까? 현업에 있었죠. 그때 이렇게 아, 고통스러웠죠. 뭐가 왔어. 근데 그 무너지기 전에 네. 뭐가 이렇게 조짐이나 네. 뭐 쎄한 느낌이 한번 오던가요? 네. 아니 근데 뭐 아니 97년도는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거고 뭐 연초부터 흉흉했으니까 네, 네. 네.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아자동차가 부도날 예. 때부터 이상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정부가 뭐 외환 환율 방어한다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갖고 계속 외환시장 개입하고 뭐 그런 닥치래 갖고서는 이제 우리가 IMF 구제금융 받았잖아요. 네. 구제금융 받고서는 금리를 그때 제 기억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준금리가 20%가 넘었습니다. 넘었습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20% 넘는데 버텨낼 기업이 있나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지수의 저점은 97년도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해였잖아요. IMF 구제금융 받고 나서 예. IMF 계획을 실행하면서 금리를 왕창 올렸기 때문에 98년도가 지수 저점이었죠. 그때 300이 깨졌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랬었고 2008년도는 그 리만이 깨지면서 근데 네.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버브 그런 시장의 붕괴가 오기 전에는 네. 요번 코로나만 예외였고 왜냐면 코로나는 경제적인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97년도 외환위기나 2008년도 금융위기를 보면 다 조짐이 있어요. 저 때는요? 2000년 닷컴 버블 때는요?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꼭 과열이 있어요. 과열이. 왜냐하면 97년도도 그 이머징 쪽에 대단한 과열들이 있었거든. 네. 네. 그 들어가기 전에.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때 OECD 들어가서 엄청 어깨 힘줄 때였거든. 그 다음에 그러셨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닷컴 버블 때도. 네. 닷컴 버블 때도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그린스펀에 대한 비난도 좀 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조금 돈을 조는 시기, 조이는 시기를 좀 늦춘 거 아니냐. 말하자면 그 후로는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그죠? 네. 금리를 올리는데 이제 시장이 반응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크래시 했는데 그때도 밸류에이션이 이제 의미가 없다 그랬죠. 지금하고 비슷해. 지금하고. 지금도 그러면 요새 뭐냐 PDR이라 그러잖아요. 예, Price Dream. Price Dream.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는 메릴린치가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이제는 밸류에이션은 의미가 없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그때 Y2K 할 때 아니에요. 네. 새로운 밀레니엄 2000년대 넘어가면서 그래서 뭐 그때 우리나라도 대단했죠. 우리나라도 뭐 비상장 주식들이 100배씩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그때 세럼이 기억납니다. 끝에는 네. 그렇죠. 세럼도 있었고 새로운 기술 다이얼패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끝에 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아주 종목이 슬림화되잖아요. 그때도 슬림화된다. 그럼요. 다 같이 못 가니까 테마에 맞는 주식만 올라가죠. 네. 그때 이 시장 안에서 거래소 안에서는 그때는 통신주가 대장주였죠. 그래서 SK텔레콤하고 KT가 마지막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그게 부러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고 지금 그러면은 2008년도도 보면은 2007년도가 장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2007년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원화가 800원을 막 2007년도 900원이 간당간당했죠. 900원 깨지고 800원 가고 막 이랬어요. 아니요. 900원을 잠시 깨려고 했던 때입니다. 900원은 저희 기억은 깨졌어요. 899원 60전입니다. 네, 잠시.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정부에서 아뜨거 해갖고 네. 이 해외 투자 펀드를 엄청 장려했잖아요. 맞아요. 돈 퍼내려고. 달러 들고 나가라고. 네, 네. 그래서 해외 투자하면은 저기 뭐죠? 세금 저 양도세 펀드로 가입하면 양도세 안 받겠다. 면제해줬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 엄청난 돈들이 또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서학개미 그래서 직접 들고 나가는데 그때는 해외 투자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로 많이 나갔죠. 그러고 나서 또 깨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버블의 붕괴 전에 이 붕괴 전에는 반드시 과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화정책의 변화가 있는 거죠. 통화정책의 네.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밸류에이션에 신경 쓰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몇 가지 이번엔 달라. 늘 그러잖아요. 예, 이번엔 달라. 늘 예, This time is different. 다르진 않죠. 예,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 정리하다 보니까 일단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아직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연준이나 20이나 네, 뭐 네. 어디나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제로금리 가겠고 뭐 어떻게든 더 풀겠다고 날리고 네. 통화정책도 뭐 그린스펀 때를 말씀하셨지만 금리 올리고도 한참 왔다 시장은 괜찮다 하다가 결국 나중에 그렇죠. 비등점이 네. 이러면 이제 무너지는 건데 그래서 그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그랬죠.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네. 왜냐하면 그린스펀이 기준금리 계속 올리는데 국채 수익률 막 떨어지고 장기금리는 안 올라가는데 장기금리 떨어지고 왜 도대체 네. 이런 거 그린스펀 이니그만가 뭐 이랬죠. 그린스펀의 크넌드럼. 네. 예, 그린스펀의 크넌드럼이고 네. 뭐 한 2004년 중반부터인가 네. 뭐 비이성적 풍요 얘기했는데도 네. 그러고도 한 3년 더 달리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스닥에서는 아직까지 별로 조짐을 못 느끼시나요?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과열인 것 같은데요. 아직 버블의 끝은 아니다. 물론 이제 모르죠. 왜냐하면 그러죠. 예. 지금의 전제 조건은 백신이 나와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될 거라고 하는 걸 시장이 깔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경제 지표는 좋아질 거다. 경기는. 네. 그걸 지금 전제로 하잖아요. 예. 그런 거가 맞다고 하면 아직 버블은 아니죠. 지금은 유동성 장의 끝이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과열이지만 뭐 조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아직 버블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가정하고 있는 두 가지 전제.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진정될 거다.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질 거다 하는 거에 뭔가 변화가 생긴다면 또 시장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테슬라인데요. 네. 그게 지금 S&P 500에 편입되면은 네. 그걸 갖다가 무조건 그 담아야 되는 네.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네.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올 거라 해가지고 네. 막 부릉이 갑십니다. 어디는 뭐 300 네. 몇억 달러, 네. 뭐 월가 어디서는 또 뭐 이게 이래저래 하면 뭐 액티브 펀드 뭐 네. 하다 보면 천억 달러가 들어올 건데 네. 이 보통 돈이 아닌데요. 네. 네. 근데 왜 꼭 그때 가서 담아야 됩니까? 미리 담지? 아,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액티브 펀드들은 미리 담을 것 같아요. 액티브. 우리가 이제 액티브 펀드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네. 패시브 펀드를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근데 패시브 펀드 안에는 인덱스 펀드가 있고 ETF 펀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인핸스드 인덱스가 있고 근데 액티브 펀드들은 내 마음대로 주식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새로운 수요가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럼 미리 좀 사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어떠어떠한 종목들이 뭐 어디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된다. 그럼 미리 좀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액티브 펀드들은 미리 뭐 꽤 담았겠죠. 그런데 패시브 펀드들은 그게 들어오기 전에는 예. 담을 수가 없어요. 일단 투자의 대상이 안 되고. 아, 일단 그것도 또 규정의 문제구나. 투자 대상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예. 트래킹 에러가 커지잖아요. 지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를 팔로우하게 돼 있는데 인덱스를 아직까지 지수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있는, 그리고 테슬라가 작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예. 그럼 그걸 미리 담았을 때는 우리가 그런 이제 트래킹 에러라 그러는데 그 지수와 실제 나타나는 그 순자산 가치와 네, 네. 이 차이가 생기면 예. 안 되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S&P 500에 들어가면 신규 수요가 꽤 있겠죠. 꽤 있겠다. 아, 있죠. 그러면 뭐 천슬라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면 그거 시장이 모르겠냐 이거죠. 많은 액티브 펀드들은 오케이 너 들어와서 거기서 올라오면 전목을 찌르시는구나. 올라오면 나 때릴 거야. 그런 액티브 펀드들이 많지 않을까요? 올라오면 때릴 거야.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을 한번 봐보라는 거죠. 코스피 200 지수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고 나면 하루 이틀 오르고 나서 안 오르잖아요. 미리 오르지 미리.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서학개미님들도 오케이 그동안 많이 먹었지만 내 참았다가 지수에 들어와서 딱 들어오면 거기다 대고 때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예, 않을까 싶은데요. 예, 상당히 예 좀 생각할 것을 만들어 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 중에 네. 우리 첫 번째 멘트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 네. 아주 그거 한 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우리 네. 시장 너무 싸다. 평균적으로 네. 봤을 평균적으로 때. 봤을 네. 때 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는 어디가 더 쌉니까? 당연히 코스피가 싸죠. 당연히 코스피. 당연히 코스피가 싸죠. 아니 코스닥은 그 말하자면 그 바이오 주식이 있는 데잖아요. 네. 그 바이오 주식은 그 밸류에이션이 언카운터블 하잖아요. 당연히 코스피가 싸지. 당연히 코스피가 싸다. 네, 네. 지금 그때 1부에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네. 그때 차화정 한번 네, 네. 난리칠 때 말입니다. 그렇죠. 네, 레버 카운트 나왔을 때. 예. 네. 네. 이것 좀 어떻게 보면은 네. 하나의 그 실제 그 당시 이 네. 자동차 화학 정유 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쪽 산업이 진짜 네. 그럴만 했습니까? 아니면은 네. 금융 투자 업계에서 네. 일종의 왕년에 그 G1이 그 브릭스 해가지고 한번 네. 10년 장사 한번 이머징으로 잘 해먹었듯이 네. 뭐 그렇게 만든 겁니까? 어떻게 될 만한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차화 전 질문하신다는 거죠. 요새는 차화 전이 아니라 차화 전이라는데 자동차 화학 그 다음에 뭐 전자의 차화 전 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양면이 다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뭐 우선 이제 약간 부정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 네.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죠. 마케팅적인 요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면서 이 투자자들, 네. 고객들이 야 이제 펀드는 내가 진짜 안 한다. 펀드에는 진짜 이 공모 펀드 안 한다. 너한테 너무 많이 당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 펀드 갖고 장사하기 힘드니까 그때는 증권회사가 랩 어카운트 들고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문사 뭐 브레인이나 이런 데 해갖고 예. 그 랩 어카운트라고 하는 건 집중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차화 정도 있었지만 70주에서 1급 종목들 막. 근데 그거는 돈이 들어오면 그냥 계속 그걸 사는 거죠. 언제까지? 돈이 빠질 때까지. 그럼 그거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올라가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여기 증권회사지만 예. 증권회사나 은행에 가면 보여주는 게 직전 3개월 수익률 보여주잖아요. 대부분 지금 잘 나가는 펀드를 팔지 앞으로 잘 나갈 펀드를 팔지는 않거든. 설명하기도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차화정 됩니다. 보세요. 수익률이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던 뭐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지만 택도 아닌 거를 그렇게 올릴 수는 없는 거죠. 그 작전 종목도 네네 종목을 작전할 때도 택도 아닌 것 같고 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니까.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럴듯해야 동조하지 그렇지 않으면 동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저는 그래서 지금 동학개미도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시장의 큰 그림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제 이런 방송 제가 나가서 하면 맨날 종목 얘기 하달라고 막 질문 주는데 그건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시장에 오래 있었으니까 네. 30년 넘게 뭐 안 해본 게 없으니까 예. 그런 시장에 대한 빅피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안 당한다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예. 글로벌 공조가 있었던 시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글로벌 통화 공조가 있었고 지금처럼 미중 간의 갈등이 있을 때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공조해서 돈을 풀 때였고 그다음에 글로벌 재정 부양이 있었잖아요. 같이. 그래서 그때 중국은 이제 후진타워 정부였는데 네. 그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평가할 때 GDP 증가율로 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 많은 부실을 만들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중국의 부실이라고 하는 상당 부분이 그때 또 뻥튀기 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중국이 통화정책과 재정부양 와장창 하면서 네. 그러면 우리는 중간재를 대잖아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본 거지. 그러니까 펀더멘탈도 따라왔죠. 근데 이제 꼭 그 제가 그 생각하기에 아까 뭐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산이 높으면 골도 깊잖아요. 그 차화종이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돈 빠지기 시작하니까 박살나서 그 당시에 잘 나가던 뭐 그 랩 어카운트 했던 뭐 자문사 이런 데 지금 이름도 없잖아요. 그런 거죠. 예.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는 그러면 네. 조금 경제 전반, 펀더멘탈 네.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